작가 나이를 검색해봤을 때 우이랑 딱 30세 차이가 나더라. 아 20살, 20살이다. 아버지가 목을매 죽은 이후로 내겐 두려울 게 없었다. 이 사람 안에 뭐가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던 말이 그 10페이지에 그때부터 나는 겁나는 일이 없었다.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공항만은 달랐다. 그게 뭐라고. 그 환한 건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트렁크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무서웠다. 너무 잘 나가는 세계. 다 기쁘고 행복하고 다 들떠있는 세계잖아. 나는 들뜬 사람이 안 되지. 들뜬 상황이 아닌데, 그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떤 나한테 엄청 큰 불행을 줬는데 똑같이 불행을 겪은 거잖아. 기뻐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독자로서는 아 뭔가 이 불행의 밸런스가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뒤틀린 카타르시스잖아. 맞아. 지리멸렬하게 끝날까봐 걱정했었어 사실. 나 진짜 한 줄기 그것도 안 들고 그냥 개박살내고 끝내는 식인가? 근데 여기는 그 어떤 소설도 그렇게 안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작가의 말을 끝나고 읽으면서 이 사람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네. 진짜 인류에 있는 사람이다. 진짜 따뜻한 사람이다.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무조건 안도시키 어떤 그 모종의 안도감을 주고 끝납니다. 소설들이다. 여섯 번의 깁스. 이거 아주 참. 아, 나 이때 윤정이 죽일 때 너무 짜증났다고. 아, 이 친구. 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친구를 등장시켰어.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친구 자식이기까지 나오잖아. 어. 근데 그 친구 죽어 있고. 야,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빈다 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 아, 작가가 너무 사람을 픽픽 죽인다. 근데 이거는 이미 죽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아, 약간 이거야. 그 소설 시작하고 나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정을 준단 말이지. 어, 이 사람 이런 이 둘의 고딩 시절부터 뭐 그 깁스부터 그 추억 그 관계를 이미 다 그리고 하다가 너 죽으면 어쩔 거야. 어느 순간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죽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네 번의 절교와 한 번의 파혼을 당했다. 네 번의 절교와 한 번의 왕따를 당하기 선물처럼 찾아온 단짝 친구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두 번이나 이직을 했고 스트레스로 탈모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 번째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나는 그냥 어른이 됐다. 어떻게 내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소설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은 여섯 번의 깁스로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이걸로 나는 여섯 번의 깁스한 얘기로 내 인생 얘기 다 할 수 있어. 이거야. 이 사람 인생 하나 그냥 봐버렸어. 윤정인의 가족도 하나 봐버리고 윤정이 심지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연애사까지 알아버렸어. 그 처음 그 사람 소개시켰을 때 얘기잖아. 근데 이 왼발 아닌가가 여기서 나온 거야. 맞아. 둘이 내가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게 막 보기 좋게 막 완전 꺄르르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왼발 아닌가? 막 이러면서 둘이 말하는데 자기는 뭔 내용인지 몰라. 맞아. 왼발하니까 뭐였어. 근데 그 궁극적은 평생 해소되지 않았어. 근데 맞아. 확실한 건 둘이 너무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둘의 행복의 상징이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맥락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생위지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 사람 있어요. 추워요. 저 살아있어요. 시간 지나고 결국 그 인간 떠나갔어도 인간이 뭐가 남는 게 있나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진짜 이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다정해! 그들에게 다정해주고 싶었다라고 여기 써놨거든, 자기. 처음에 읽으면서 아, 이게 뭐가 다정해? 이러다가도 아, 어느 순간 그런 상황들이 와. 아니 내가 되게 뭔가 아직 삶의 환상이 좀 있나 봐. 나는 너희들 되게 온전 딴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쓰여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 그냥 중년과 노년의 삶이 저렇구나 를 알아버렸어 이미. 야 진짜 어쩔 수 없음. 그래서 뭔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죽을 병에 걸리고 너무 사이 좋았던 언니인데 돈을 떼먹고 야간 노조를 한 언니를 찾아갔어. 거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일생이 쭈루룩 나오는데 진짜 쭈루룩 미쳐 아주 진짜. 근데 이 소설 있잖아. 와. 소설들이 갑자기 아 근데 이 사람 참고로 수십년간의 그 생을 갑자기 요약해주잖아. 얘네 그 부모들도 미쳐. 이거는 한 페이지에도 막 두세 명씩 그러니까 인생이 요약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빼곡해. 인생으로 빼곡해. 진짜
그 암이 전이됐다라는 말을 듣고 뭔가 존나 억울한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은 계속 암 치료도 항암 치료도 되게 열심히 했고 계속 자기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하니까 택시를 이제 딱 타고 나오면서 씨발 이러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억울하게 느꼈던 인생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씨발년 씨발로 계속 욕을 하다가 그 이후로 뭐 이 주인공 화자를 쳐다보게 됐죠. 그러면서 뭐를 같이 하자고 하죠? 욕을 하자고. 어, 근데 욕이 뭐냐면 자기 남편 회사를 부도나게 한 그 커플. 그 커플이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맞다. 생활의 달인에 나와버린 거야. 국수의 달인으로 생생정보통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 바글바글하는 국수집에서 버렸어. 자기도 이 팁을 봐버렸네. 근데 그 얼굴을 자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서 욕 한번 해주고 오자. 저희 사장님 진짜로 5억 벌어요? 뭐야? 해서 나쁜 새끼, 개새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왔다. 영순편을 하나 읽다 보면 복자 만나면 그냥 바로 머리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 이제 복자 이야기를 하나 다 보고 나니까 구구절절. 아 미치겠네 이거. 근데 복자가 뻔뻔해. 근데 복자의 뻔뻔함이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 복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 네 돈 떼먹고 갔다가 아들 먼저 보내고 그 자값 치렀다고 생각한다.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씨 뭐지 이거? 맞아 맞아. 입 막는 거잖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지하철에서 갑자기 시발이라고 외치는 뭐 미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하잖아. 그 사람들 다 사정이 있다. 이거 이 인생들을 보면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시발이라고 하겠어? 맞아 맞아. 아우 씨 일어선 탄 줄 알았네. 내 이래서 일어선 안 타는 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보고 나니 갑자기 막 이런 백그라운드를 상상해 놓으시나. 이게 뭔가 1호선 혐오를 멈춰주는 소설이야. 나는 나는 이 이면에 이면에 이런 상상력이 없었어.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막 이런 상상력을? 그러니까 영순이가 아무렇지 않게 어느 새벽에 이걸 전화를 건 거잖아. 잠자다가 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영순이가 언니 이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언니 이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려. 근데 끊고 복자가 울었다고 하거든? 그날 끊고? 근데 이게 영순의 어떤 방식의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근데 영순이가 여유가 넘치는 사람처럼 나와. 후반에 그 산달기도 그렇고 이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이런 거잖아. 누가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막 콜라 한 박스를 줬어. 그럼 넌 이러는 거지. 너 콜라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야 콜라 몸에 안 좋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미안 그거는 널 용서했어. 너 안 미안해도 돼 이 말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용서가 되는 그 사람 마음이 훨씬 용서받은 기분이 들 것 같거든. 그렇게 말하면 복자도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바로 잡고 싶었어. 근데 그게 바로 좀 전에 나왔거든. 불편했겠어 마음이. 그 손자가 과거로 가는 리모컨이에요 하면서 했는데 노란 버튼인가가 뭐 9년인가밖에 안 되네. 근데 할머니가 30년 전으로 가는 건 없니? 라고 얘기하는데 30년 전이 뭐냐면 영순이랑 복자랑 처음 만난 그 이웃집 거기야. 대치자. 근데 나중에 읽다가 그래서 아 30년 전이 이때구나.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했을 때 우린 30년 전 거기서 만났잖아. 배추전 하다가 할 때 아 복자가 이래서 30년 전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구나. 근데 손자가 아무렇지 않아. 내가 9살이라 9년이 맥스라고 이 리모컨 능력이 맞아 맞아. 이런 개그 포인트들이 있어. 되게 짠하면서 맞아. 이 종종 이 나는 이 나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았어. 이 소설이 나도 모르게 하시바하게 되는 그게 있어. 리모컨을 부셔버리고 전화를 한 거야 영순이한테. 그러고 용서를 받는 거지. 과격해 주인공들이. 아주 아주 아주. 어느 밤은 한 2년 전인가 김승욱 문학상을 탄 소설이고. 아 킥보드가 나왔네요. 킥보드도. 어느 밤에 핵심 소재는 킥보드입니다. 킥보드를 훔치는 네. 할머니. 그 할머니 침에도 아니고 그냥 타고 싶어서. 내가 만약에 화자면 그 킥보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훔칠 거라고 이 세상아 니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한번 해볼게. 뭔지 알아? 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온 세상이 생각 안 할 것 같을 때 해야겠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치매가 무섭다고 했지만 나는 요실금이 제일 무서웠다. 내가 날 잊는 건 괜찮았다. 하지만 오줌 묻은 팬티를 파는 건 다른 문제였다. 겹치장사 하잖아. 도배장사. 도배.
남자? 그 서비스를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어떤 집의 벽지에 그 남자가 그 고른 벽지가 되게 막 우주선이 그려진 벽지라서 아, 이 집에 남자애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아내가 있었고 그건 걷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다. 지구에서는 걷지 못하지만 우주에서는 그까짓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집을 자꾸 염탐을 하는 거야.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살아. 이 부부를 보고 나서 뭔가 힐링을 받아버린 거야. 이 사람이 생전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정함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본 거지. 이게 뭔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을 거야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지. 세상이 날 이런 걸 믿게 두지 않았고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자기가 지금 목격을 해버리니까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사라졌다. 그 다음 나는 그 남자를 짝사랑했다.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서 어떤 청년이 발견해서 119를 불러준 거잖아. 근데 또 이 청년의 이 라이프도 다 나와. 이게 진짜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말도 할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이 청년은 이제 어쩌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냐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원래 밤을 새려다가 빗소리가 들렸고 그래도 보니 헤어진 전 여친이 생각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집에는 고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고 이 얼음땡 놀이가 아주 윤리적인 어떤 그 여유로 난 생각을 하는데 누가 땡을 쳐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 사실 얼음땡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이 게임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너무 폭력적인 게임인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몰라? 얼음땡? 술래가 모두를 얼음을 만들면 술래가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가 얼음을 만들면 술래가 이긴다고? 왜냐면 움직일 사람 없어. 아무도 못 도망가잖아. 재밌는 게임이잖아.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애가 뛰면서 한 명씩 애들을 이렇게 탱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끊임없이 서로에게 그 땡을 해주는 이 이 총체적인 라이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로의 접점 따위 없거든.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게 끝나잖아. 그치. 이 청년 취미가 이 서투르게 올 때마다 이 서투를 구경하는 거야. 그렇지. 거의 인간 구경이 취미네요. 사람들은 어떤 짐을 다 싣고 나를까. 식탁이 멀쩡한데 근데 누군가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거든. 여기서 생활을 했던 냄비. 거리.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났어. 그러니까 동생이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동생이 죽었으니까 피아노 어떻게 했어? 피아노 버렸겠지. 멀쩡한 피아노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내 생각에는 버려진 식탁이나 의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식탁이 왜 버려졌을까? 혹시 저 식탁에서 밥 먹던 누군가가 죽어서 저 사물이 일으키는 슬픔이 너무 커서 버려져야만 한 게 아닐까? 너무 멀쩡해 보이는 식탁과 의자인데 이래서 거기에 앉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죠. 남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것도 꿈에서 나오잖아. 해명하잖아. 자기가 왜 그 사람이랑 어떤 마음으로 장기를 든 건지. 사실 그 박서방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사람은. 어릴 때가 아니지. 과거에 돈 빌리러 왔을 때 내가 야박하게 나도 여유가 없어서 못 드셨던 게 자기도 평생 그게 마음에 남아서 이 사람한테서 그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지. 나 1500만원 빌리고 튀었는데 아들 죽었으니까 봐줘.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어제 꿈꿈에서도 아, 그 박서방에게 계속 뭔가 부채감 있는 남편이 뭐 일부러 그 장기를 주면서 져줬는데 그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장기를 주다 죽었으니 용서를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134쪽에 양딸이 되게 반듯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마음을 다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친딸을 벌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서 뭔가 본인이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라는 이런 인물들의 합리성을 찾는 사고? 장기 져주는 게 사실 그 구두방 남자는 모르는 박서방을 아무 상관도 없어. 맞아. 그냥 그 구두방을 이어서 그 공간,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장기를 져주는 게 이게 근데 진짜 나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너가 뭐
식료품 마트에 뭐 애호박을 사러 갔어. 근데 사장이 너 내 첫사랑 닮았다. 애호박 사고 싶게. 약간 이거잖아. 너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이잖아. 그 첫사랑이랑. 하지만 그런 마음이 되게 미안해적이야. 억지를 쓰게 돼. 내가 박서방한테 미안해서 자꾸 그 사람 박서방 생각나고 해서 그 사람이랑 놀다가 죽었으니까 나 좀 용서해줘. 용서해줘. 얘가 어쨌든 손녀긴 해도 이렇게 관계를 보내고 있는 어떤 그 애정하는 관계를 사실 자기는 딸이라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건데 친딸은 자기가 버렸고 양딸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네모난 기억. 제 베스트 중 하나죠. 나는 너무 정말 재밌었어. 또 너무 재밌지 않냐? 나 이거 들었어. 나 진짜 나 이거 솔직히 진짜 만화라고 생각하고 봤어. 그 로맨 와 이런 로맨스 있다며.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 이런 로맨스. 너무 맞아. K드라마가 이렇게 자꾸 만들 수가 있어. 모델 같은 맛이 든다고 장난해? 아주 짧게 다닌 대학의 선배였고 뭔가 썸을 타려다가 말도 안 되게 떡볶이 먹다가 그 차가 가게로 덮쳐서 사고가 나요, 정민이가. 그래서 사고 회복되는 동안 얘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아무튼 맞아. 재활을 하며 견뎠던 시간을 생각하며 공부를 했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반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정이랑 빠이빠이 하게 된 거야. 이제 둘은 남남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스무 살 때 얘기야?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마주친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정은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서 퇴근했다. 가끔 공짜로 가져가라는 주인도 있었지만 민정은 꼭 돈을 냈다. 그래서 정말 오만 식당, 뭐 닭갈비집, 갈비찜 식당, 뭐 오만 데서 다 일을 해보는 후반에 거. 나와 그 골목에서 자기가 일 안 해본 식당이 한두 개밖에 없어서 거길 가게 되는 거죠. 죽은 오빠에 대한 그림자를 평생 있어. 평생이고 살아서 내가 대학 졸업만 하면 대학만 가면 무조건 이 집에는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굉장히 싫어했던 보습 학원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다가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잘렸어. 근데 사실 이러면은 다른 학원을 알아볼 수 있잖아. 다른 직장을. 근데 거기서 민정이는 약간 놔버렸어. 그래서 식당 알바를 하는 거야. 얘는 이제 더 이상 뭔가 힘이 남아있지 않아. 사람이 그 상태가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막 뭐 학위가 부족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완전 기초적으로 우리 의식주만 그냥 확보가 되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만 충족이 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만 본인이 쓰는 에너지를 제한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 정리식장에서 만났는데 정민이를 다시 만나고 그래서 술 한잔 했는데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 둘이 막 둘 다 성격이 막 이런 ENFP 이렇지야. 정민이 솔직히 연락했는데 민정이가 싫은 거. 맞네. 민정이 맞아. 1심에서 뭐해요? 저녁 먹었어요. 근데 하루 씻으니까 정민이도 이제 안 한 거야. 오늘 덥네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마주쳤어. 말도 안 돼. 근데 초반부 묘사를 좀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게 정민이가 민정이 보고 반한 거잖아. 대화가 전에 상대한테. 근데 민정이가 그래서 같이 떡볶이 먹자고 해서 민정이도 마음이 있었어. 또 선배가 왔지. 야, 네가 얘 좀 데려다줘 라고 했을 때 그 선배한테 갑자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대. 맞아. 선배님 사랑합니다. 제가 딱 사랑하는 선배랑 둘이 집에 가라고 이렇게 호명해 주시다니. 자기에게 드리워진 그 오빠의 이름이 정민이. 자기 이름이 민정인 이유. 그러니까 이 민정이란 캐릭터가 정체성이 없어. 왜냐면 부모가 얘한테 부여를 안 했거든. 그리고 혼자만 아는 얘기가 너무 큰, 그러니까 비밀이 너무 큰 사람인 거야. 민정은 평생 이 얘기를 누구한테 못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민정이 순간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고민했었다 같은 류의 표현을 하는데 그날 함께 먹다가 근데 안에서 사고가 난 거지. 아마 아니었으면 그 얘기도 하고 둘은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엑시던트로 그냥 어떤 중딩의 그냥 난폭운전으로 가게가 박살이 나고 더 웃긴 건 가게 주인은 세웅지마로 그 사고 이후로 아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떡볶이 가업을 이어받아. 개과천선했잖아. 아들이 막 나중에 막 제가 원래 날라리였는데요 막 이러면서 설명해 출신인데요. 맞아.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
니들 떡볶이 남기지 마라. 맞아 맞아. 야 무서운 사람이야. 소리야. 아 근데 너가 말한 그 세용지마가 어쨌든 이 소설을 관통하는 맞아. 하나의 팀이잖아. 진짜. 이렇게 멀쩡한 직장인이 돼서 아줌마 저 그때 기억나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먹는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에이, 너무 그거. 다행이야. 진짜 안도가. 아마 셔터 내리고 이제 술 한잔 했을 거라고. 인생. 그러니까. 인생 어? 야 내가 그 애니까 걔가 다 커서 언제 다 커서 야. 갑자기 엄청 좋다고 인생 살만하다고 느끼고. 근데 이 보다 보니까 나 술 마시고 싶더라고. 되게 술들 많이 마시고. 나 술도 생각나긴 했어. 그러니까 술도 좋아하고 음식도 되게 좋아해. 막걸리 엄청나. 묘사도 그렇고 먹는 거나 일일이 음식 하는 것까지. 3년 후에 다시 만나고 4년 후에 다시 만나고 1년 후에 다시 만나고 그냥 더 웃긴 건 결혼 한번 했다 이 유혼 됐어. 맞아 맞아. 야구장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를 해. 한번 다녀오는데 그 한번 다녀오게 되는 만남도 되게 설레. 아 그거 너무 웃긴데 마산 대전에서 누나가 마산도 한번 갈래요? 거긴 이런 거 먹는데 하은은 야구대. 민정의 부모님이 그 큰아버지 생일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맞아 아버지 죽고 어머니는 엄마이. 반신불선에서 민정이가 사실 인생이 꼬이게 된 게 그것 때문이거든. 민정이가 원래 대학 좀 하고 이제 이 집구석 절대 안 와. 왜냐면 그걸 알아버렸거든 민정이가 오빠의 존재. 아빠는 솔직히 민정이를 사랑했어. 근데 엄마는 사실 그 오빠를 극복하지 못했어 민정이를 낳고도. 아빠가 그래서 사과하지. 미안해. 또 자식이 생기면 엄마가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었어. 근데 그런 아빠는 죽고 엄마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엄마만 장애인이 돼서 나온 거야. 근데 이 봉양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래서 민정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생의 그 졸업 루트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라이프로 오게 된 거지. 저를 또 겨우겨우 했을 거라는 걸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모든 게 너무 버거웠을 거야. 소주 한 병을 마시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다라는 묘사. 소주 한 병을 먹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너무 건강이 걱정된다고 이거 보면. 그래서 민정이는 20kg나 찐 거고 정민이가 못 알아본 거고. 네,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랑 웃으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더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는 걸. 그리고 나서 그날 민정은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검은색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좋아 이 장면. 너무 좋지. 블랙홀. 그래서 민정은 그냥 그 타인의 구멍을 아는 사람. 큰 아빠가 찾아와서 자긴 평생 부채감이 있었다고 너한테. 그날 내가 동생 보고 너 내 생일에 안 와? 라고 한 것 때문에 동생이 운전하다 와다 죽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그날 너 양파를 닦달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 아꼈으면 10년은 사는 나 그거 되게 부러웠다. 10년은 일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부러워. 민정이가 일단 밸런스라고 민정이는 근데 she earns it like she earned it. 오케이 오케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거든 사실 그런 거. 근데 정민이는 돌고 돌아 소문을 또 들었는데 모친상을 당했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에 상처를 삐져. 정민이가 삐져. 그러니까 정민이가 정민이 왜 그 전에 우리 둘이 약속했잖아.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보면 우리 사귀는 거다 했는데 정작 자기 엄마 장례식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얘가 얼마나 더 유치해지냐면 나랑 살기 싫어서 나를 안 불렀구나 까지 생각하게 돼. 매개가 바로 도전 만화에 올리는 민정의 웹툰입니다. 정민이가 알아보는 거지. 그것도 다 우연이야. 정민이는 하필 식품회사 같은 데 쪽에서 일해서 후배가 맨요리 좋아해서 뭐 이제 걔도 이제 자기 웹툰 올린대 하고 걔걸 불려던가 영광의 풀 눌러봤더니 네모네모 나의 식당 알바기 라는 제목의 만화. 하루에 네모를 4개만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다. 거기에 내 웃는 모습을 하나 넣자 하는 그 전 문장을 읽어야 돼. 그러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 네모 중 한 칸을 반드시 웃는 얼굴을 그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지. 또르크. 남이 어떤 그렸다가 지워놓은 그 자국이 남은 종이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한테 주어진 것부터 자기가. 그거부터 했어야 했다. 이거 마지막 장면이 진짜 좋아. 눈꺼풀을 마치 역도 선수가 그거를 역기라고 하나?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눈꺼풀을 올려야 돼. 그래야 살아. 얘가 지금 코마에 빠진 상태야. 이 소년이 얘 어딘가 지금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사고를 당해서.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 부모 시켰는데 네가 그보다 나은 것 같다. 너무 멋있죠. 그냥 갈겨버리고.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게 억울했는지 그때부터 스무가지.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 이 작가 안에 이 세계관 안에서 이 말의 저주가 영향을 끼쳐. 맞아, 그 맞아. 다들 음식으로 엮여. 여긴 국수로 엮이고 칼국수로 엮이고 다른 데서 그때 그 닭죽을 막 이제 이런 식이거든. 계속 그 다들 후회를 해. 그때 내가 칼국수와 만두.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면 우리 가족은 꼭 칼국수를 먹었어. 바지락 칼국수, 사과 칼국수, 김치 단칼국수, 김치 칼국수. 아,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빠가 뭐 애 있다라는 걸 듣고 만두를 딱 사주었을 때 엄마가 울었잖아. 그걸 보고 엄마 혼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할머니가 애인이면 나중에 잘해줘라고 했는데 에, 올 사람이 없는데 했더니 누나가 매일 찾아왔다는 걸 알았다. 민지 누나. 근데 이 누나가 그거야. 약간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누나인 거야. 그래서 예측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설마 내 병문안을 이 누나가 매일 온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조금도 관심도 없을 것 같은. 뭐 텔레비전에서 본 달인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달인보다 엄마가 더 대단한 것 같단 말이야. 그 사람들 되게 시시하잖아. 우리 엄마가 짱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죽으면 자기가 평생 시시하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얘가 눈물을 흘리거든. 그때 너를... 삑삑이가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 식물이 난 상태인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쓰다듬고 말 걸고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리액션이 나온. 맞아. 눈물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방. 이것도 명작이죠. 띵작이야. 이거는 진짜 이게 다 읽고 눈물이 쏟아진 소설이었고. 친형보다 더 친형 같은 옆집 형과 근데 옆집 형이 감옥에 갔어. 기혁이 형. 일단 이 형이랑 근데 어떻게 친해지는 줄 알아? 아빠가 집 나가가지고 아빠가 어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엄마가 아빠 잡으러 가는 동안 얘가 같이 따라갈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옆집에 맡겨놨어 얘를. 그래서 옆집에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형이랑 친해진 거야. 이게 되게 영화 볼리우드 같았어 뭔가. 근데 그때 그 나날들을 설명하는 게 나 되게 좋았던 게 옆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위아래가 세트로 된 파자마를 처음으로 입어보았다. 옆집 잘 잤어. 옆집 형이 8살 때 입었던 옷이라고 했다. 체크무늬 잠옷을 입으니 내가 소중한 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았다. 동네는 아빠가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소문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지겨워서 자식을 부양하는 게 버거워서 그래서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더 치욕적이었다. 그래갖고 학교에서 얘가 바지에서 오줌을 쌌는데 이것도 애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는 거를 애들은 이렇잖아. 그래서 형이 이제 데리러 와서 6학년이었던 형이 엄마를 안 찾고 형한테 연락하라고. 형이 더 믿을만하죠. 형은 확실히 와줄 거거든 날 위해서. 아니야 그거보다도 내가 여기서 느꼈던 건 이미 엄마는 아빠 때문에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 자기마저 이러고 있는 그거를 안 하고 싶었던 거지 애가. 우리 엄마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지금 맛이 가 있으니까. 나 아니어도 우랑 성민이랑 셋이 매우 친한데 동아리를 만들지 셋이. 증명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그걸 실제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라는 식. 외로워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니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며칠 후에 그 문장 아래에 누군가 이런 글을 적어놓았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음. 앞에부터 계속 나오잖아. 사람들한테 외로우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얘네가 계속 했는데 누군 감기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였나? 할머니 여기 진짜 외로우면 위장병에 걸리는 법이라고. 이 반에 어떤 친구의 이모가 횟집을 해. 그래서 이 이모가 아 너네 담임 선생님이 좀 왕따인 것 같다라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식을 했는데 횟집에서 선생님들이 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걸 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경민이가 학교에 와서 사진으로 증명을. 얘들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들 사이에 왕따래 이래서 애들이 단체로 개빡쳐서 누가 우리 담임 선생님 왕따 시켜 이러고 한 선생님 직접 한 명씩 복수를 한 거야. 애들이 한 선생님 접해지.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2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배구공으로 맞춘다거나 또 뭐가 있어 헤딩할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헤딩하는 척하면서 오방 다니면 뒤통수를 들이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복수하는 게 이거는 진짜 애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복수하느라 정작 체육대회에서는 1등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개주만큼은 1위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현우가 마지막에 현우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은 앞서 달리는 아이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웃겼어. 운동장이 순간 조용해진다. 아니게 되어버리는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지는 모습이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재생되었다. 만 원씩 회비를 걷어 무한리필 삼겹살 집에 가는 것도 너무 킵치네. 진짜 무한리필 삼겹살 집인 게 너무 리얼해. 그럴 수밖에 없지. 여야만 하지 진짜. 사실 얘가 국탑으로 나가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가족들이랑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아니야. 아, 맞다 맞다 맞다. 동생이랑 방을 나눠서 쓰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옥탑방으로 밖을 옮긴 뒤로 나는 옆집 아줌마니까 새벽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날은 별자리를 찾는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하염없이 창가에 서 있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옥상 난간에 몸을 숨긴 채 아주머니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근데 그 형이 천체만원경으로 별을 보던 사람인 설정이 수험부에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 형물건을 버리는 것 중에 천체만원경이 한번 나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아마 사회가 지탄받을 만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그래서 나는 뭔가 살인이라고 생각을 나도. 왜냐면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기자가 취재를 해갈 정도면 사실 뭔가 되게 큰 일을 저지른 거거든 지금. 나 사실 난 그것까지 생각했어. 아마 성폭행? 하고 죽였다 까지 생각했어. 아빠, 그런데 옆집 형은 왜 그랬을까요? 아빠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20년 전 친구가 왜 그랬는지도 지금까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옆집 아이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겠다고. 나는 아빠에게 왜 옥상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왜 그렇게 동생이 미워졌는지 모르겠다고.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날 아빠는 운동장을 수분 바퀴나 돌았다고 했다. 정말 정말 좋았어, 그 순간이. 아빠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중했던 순간을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 아들한테 옆집 형이랑 놀았었던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공장에 트럭이 이제 소파가 이제 트럭 그 뒷칸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트럭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서 차를 탄 채로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 근데 그날 너무 좋았던 거지. 그 당시 옆집 아저씨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중고 소파를 트럭에 싣고 퇴근했다. 그날은 형의 생일이었다. 형은 생일 선물로 그 소파에 앉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 나와 형은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동네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본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우리도 손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내 머리 위로도 형의 머리 위로도 벚꽃잎이 떨어졌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골목길에서 불쑥 튀어나와 아저씨가 급정거를 했다. 그 바람에 나는 혓바닥을 씹었다. 어떤 아이가 우리가 탄 트럭을 따라오면서 비눗방울을 불었다.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이요.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맞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밤, 하루. 근데 이 밤이 너무 매일매일은 아니지.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오늘 밤만은 옆집 형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의 지난 아팠던 일들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날이 하루 정도. 너무 유한한데 이거 곧 끝나거든? 이거 순식간에 끝나거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소설이 약간 스탑을 해준 거야. 그리고 스탑하고 그 클로즈업을 해준 거야. 이렇게 사진처럼 영상을. 그런 밤이 있었죠. 가족들끼리 그 집은 이제 마가 낀 집이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집의 사연이, 그 전에 이 사연이 있는데 나 이 썰이 진짜 개쩐다고 생각했어. 어떤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 남편이 48년 만에 돌아왔다. 남편이 돌아오자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는 한 달 동안 극진히 음식을 대접했는데 화를 내지 않아 더 무섭다고 남편이 동네 경로당에 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미국에 사는 딸한테 가버린 것이다. 그 다음 대사가 혼자 남은 남자는 내내 술만 마시다가 자살을 했대요. 바로 그 사랑방에서요. 그러니까 사랑을 줬다가 뺏은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그 남자는
48년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못 견디고 자살을 한 거야. 이게 진짜 킬빌 아니냐? 이게 진짜 복수극 아니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진짜 거의 친절한 금자씨 수준이었고요. 스위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막내 삼촌의 면회를 가는 이야기. 막내 삼촌은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모두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하고 천재 출신에서 뒤처진 사람이 돼버렸어.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야. 25세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의 어떤 그 동물원이어서 점점 손님도 줄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점점 사라지는 와중에 삼촌은 계속 자리를 지켰대. 근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도 환경이 그려지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털 빠지고 점점 동물들도 마르고. 여기서 삼촌이 한 선택은 동물들에게 모두 주사를 넣어주는, 이게 더 얘네한테 못할 짓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걱정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멋있는 삼촌이야. 삼촌 있어야 돼. 여기서 나 이 서사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옆에 부부 술 마시는. 그래서 막 코끼리가 시련을 당하면 그럴 수 있지 막 이랬는데 막 땡땡이는 코끼리가 아니야! 우리 아들 코끼리가 아니라고. 그 우리가 같이 키운 애인데 애가 개막장이 됐어. 제대로 못 키웠어. 그러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 거야. 우리 같이 망한 거야. 이 팀이 망했어. 근데 애가 이제 나올 거야 이 세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새끼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냐. 빨간 줄 그었는데. 근데 너무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화나는 거지 사실. 그 부부가 술을 안 마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삼촌은 어떤 뷰를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삼촌 쪽을 향해서 짠을 하는 조금은 좀 아름다운 결말. 나가다 만우절은 여기 나오는 짜잘한 고모의 뻥들이 너무 꿀잼이야. 너무 꿀잼이죠. 그러든가 말든가 뻥 천재. 아우 나 죽는다고 이렇게 닭다리 주는 거야? 하면서 유쾌하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러.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뻥이라고 하면서 그 뒷이야기들을 해주죠. 각자의 진실. 자, 이 라디오. 라디오 사연이 뭐였냐면 6살 때 전철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어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찾았다는 남자의 사연. 근데 그게 그 애 찾아준 게 자기라는 거지. 그리고 내 얘기잖아. 그러면.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애기가 저는 졸고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도 졸랐던 것 같아요. 부평역이었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어머니가 깬 거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다. 자기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아줌마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근데 고모는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여자 그렇게 막 깜짝 놀라서 화들짝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애 버린 거였어 사실. 그래서 내가 애 데리고 당황역에서 내렸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얘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사실 자기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와서 시원하게 한번 뭐라 해줍니다. 나쁜 년이라고. 그것도 귓속말로 속삭여줬어. 그 뒷문장도 나 되게 짠하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잊고 살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애가 잘 자랐다잖아 축하해줘야지 이러는데 그래서 한잔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아빠는 막 뻥치고 있네. 이거 뭐 부평역에 갈 일이 뭐가 있냐. 너무 뻥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계속 썰을 풀어.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도 한마디 오빠도 한마디 뭐 계속 이런 식의 나도 한마디 하고 나도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게 이 소설의 엔딩이지. 주인공인 나의 엄마 아빠도 봐놓고 결혼할 듯이 했는데 다른 애랑 살림을 차린 거지. 그걸 얘가 뒤늦게 알았고 그 집에 테러를 해놔. 뭐 글씨도 써놓고 본드칠도 해놓고 그러고 퇴사했어. 자기는 일상생활이 안 돼서.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했어. 연차낸 척 하고 내려왔어.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듣다 보니 용기가 생긴 거야. 진실을 말할. 이런 분위기라면 이렇게 뭐가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말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분위기라면 너무나도 거짓말 같은 내 현실을 지금 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 미 말지. 만우절날 고백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슬픈 이야기도 뻥이라고. 만우절이야말로
진실을 맞네. 얘기할 수 있는 하루야. 그래서 이 만우절이 완벽한 이유가 오 마이 갓. 어. 만우절이야말로 존나 맞네.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늘을 만우절로 정하기로 했었는 뭐냐면 솔직히 만우절이면 할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너의 진심을 예스. 말해줘. 그래서 저는 대만족하고 소설을 끝 닫았어. 아 그렇군요. 어. 너무 유토피아처럼 느껴졌어. 이거 일단 나 우리 현대도 성공한다니까. 어 약간 맞아. 이 사람이 상상하는 유토피아의 모습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감.